네, 홍진호 폭풍 저그. 자, 4강 올라가는군요. 네. 대단합니다. 굉장하네요. 네, 홍진호 선수. 정말 그 기름기 하나 없는 플레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기 시작에서부터 경기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군더더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기를 예. 보여주네요. 예, 그 어떤 빌드도 올라가고 이 타이밍에 유닛 여기까지만 딱 생산하고 그 다음에 딱딱딱 뭐 완전히 딱 들어맞고 예, 어떤 자원 상황을 계속 아마 봤다면은 진짜 완전 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이런 플레이였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더러 말이죠. 주변에서 이 프로게이머 중에 잘하는 선수는 무엇을 잘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사실 이 뭐 컨트롤이라든지 경기에 나섰을 때 기능적인 면은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승부사다운 기질 그리고 자신이 세워온 전략을 끝까지 믿는 그런 플레이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런 어떤 집중력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특이 A급 선수와 A급의 선수가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험하고 뭐 그날 컨디션이 많이 좌우를 하죠. 네. 홍진호 선수 차이 이렇게 8강 A조에서 조 1위로 4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종석 선수에게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것이 예. 더러이 중계를 하다 보면 우리 팬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방금 있었던 박종석 선수의 플레이 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예, 박정석 선수 아주 멋있는 플레이어네요. 예. 네. 지금 같은 경우 그 사실상 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첫 경기가 그 어떤 이 사고로 네, 예, 드랍. 예, 드랍이 된 다음에 재경기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박정석 선수는 옳았구나 하고 다르게 플레이를 할 법도 한데 첫 경기 때 자신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까지 갔었던 그대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플레이 자체도 평상시에 박정석 선수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허술하게 한 듯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만큼 박정석 선수도 자신의 그 자존심, 또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플레이, 스카이본 게임 레스타리그 4강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무엇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프로게이머로서의 박정석이라는 그 그렇죠. 이름 석자에 걸린 자존심. 그렇죠. 이런 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전략, 그것을 끝까지 믿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뭐 명예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뭐 짧지만 굵은 경기 그리고 참 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조도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결국 재경기는 없습니다. 없네요. 네, 없네요. 네. 자, A조의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 1위 폭풍저그 홍진호 3승 4강 진출했습니다. A조 2위 김정민 선수 2승 1패. 자, 눈물의 테란이 완벽한 귀족 테란으로 변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 8강에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굵은 모습 역시 바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멋있습니다. 네, 멋진 이미지 1승 2패 3위를 기록했고요. 안희용모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여줬고요. 3패로 결국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스카이베온 게임 레스타리그 4강이 이제 가려졌습니다. 4강 경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요? A조 1위 홍진호 선수와 B조 2위 김동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조 1위 임요환 선수와 A조 2위 김정민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생방송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경기는 한국의 게임 대회, 게임 중계 방송 시작한 이래 아마 최고 시청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장 멋있는 4강이 됐네요. 야, 정말 뭐랄까요? 꿈의 4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두 명의 테란. 그것도 오랜 숙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요환 김정민 선수가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되겠고요. 또 저그와 프로토스의 종족 대표라고 할 만한 그렇죠. 홍진호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또 4강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말이죠. 임요환 선수 설명이 필요 없죠.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연속 우승자입니다. 김동수 선수 프리첼베 온겜 레스타리그의 우승자입니다. 홍진호 선수 지난 시즌 준 우승자란 말이에요. 예. 김정민 선수 매번 아마 김정민 선수만큼
우승 후보로 지목된 횟수가 많은 선수 또 도울 거예요. 예, 온 게임 내에서만큼은 이 선수가 무관의 제왕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네 명의 선수가 펼치는 4강전 벌써부터 흥분이 되는군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이 8강전 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릴 경기는 보너스 같기도 하고 서비스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기도 참 많은 게임 팬들을 흥분시킨 경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전에 피날레를 장식할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 번처를 조합을 해줘야죠. 초반에 지난주에 이 김동수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플레이 역시 슬레이어스 박소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임요환 선수가 경기를 하셨다. 효과를 봤습니다. 자, 임요환. 네, 슬레이어 박스 임요환 선수 보통 한 종족만의 플레이를 할 때 약한 상대 종족이 있게 마련인데 이 선수 상당히 이 세 종족 상대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 세죠. 네, 임요환 선수 자고 일어나면 팬클럽 회원이 수천 명씩 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참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세르게이 선수 러시아 여우 세르게이 선수가 마지막 경기 명예 회복을 다짐합니다. 김대건 선수를 상대로 너무 빠른 멀티는 네, 세르게이 선수 어케 아스모디를 사용하는 유저고요. 프로토스로서 이번 리그에서 플레이를 해줬는데 지금 탈락이 확정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르게이 선수. 아이 세르게이 선수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세르게이 선수가 사실 나이가 어려요. 아주 어리죠. 네. 이 세르게이 선수 참이 싱글벙글 상당히 그 어린 선수답게 쾌활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귀여운 면이 있는 선수고 한국에 참 많은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세르게이 선수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막 생기고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선수입니다. 네. 예. 테헤란의 황제 임요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 또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지 않았어요? 네, 우승을 차지했고 대단하죠. 그야말로 이 프로게이머로서 완전한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자, 임요환 선수와 세르게이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 사일런트 볼텍스입니다. 맵 함께 보시죠. 예, 뭐 김동수 선수가 김대건 선수를 예, 좀 전에 꺾었기 때문에 테라니 프로토스에게 죽어나는 맵이냐. 예,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김동수 선수 전략으로 이겼죠. 예. 네. 테란 대 프로토스. 뭐 임요환 선수가 바로 이 맵에서 한번 졌고 세르게이 선수는 테란을 한번 프로토스로 꺾은 바가 있어서 예, 맵에서의 어떤 그 선수들 간의 전적 같은 거 세르게이 선수가 지금 유리한 선수이긴 한데 세르게이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상대가 슬레이어즈 복서만 아니라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을 하겠다. 예. 그런데 상대가 임요환이라서 네, 100% 윈이라는 말은 못하겠다. 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 세르게이 선수가 한국에서 이 스카이 온캠 스타리그 첫 선을 보일 때 많은 게임 팬들을 으악하게 만들었던 그 경기. 정유석 선수와의 경기가 바로 이 맵에서 펼쳐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세르게이 선수가 펼쳐서 이겼던 경기들 대부분 보면은 상당히 배짱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죠. 네. 자, 만만치 않은 선수 두 명이 격돌을 합니다. 임요환 선수와 세르게이 선수 스카이 온캠 스타리그의 4강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하 무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멋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임요환 파이팅!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양 선수입니다. 자, 테란의 황제 임요환 무난히 4강 진출 조 1위. 자, 이제 오늘 이 경기가 끝나는 김정민 선수 상대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임요환 선수의 모습. 세르게이 선수 러시아의 여우 기온 패트리 선수 이후에 가장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세르게이 선수 한국에서 성공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매너도 무척 좋죠, 이 선수. 네. 논 표정의 세르게이 선수. 자, 두 선수의 대결. 박진감 넘치는 멋진 경기를 기대하면서 사일런트 볼텍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의 진영 가장 먼 거리인데요. 이 세르게이 선수가 정진석 선수를 꺾을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는 세르게이 선수가 5시고 이미환 선수가 정진석 선수가 11시였었죠. 예. 자, 네, 이런 거리라면은 세르게이 선수의 배짱 있는 초반 플레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임요환 선수 7시, 세르게이 선수 1시. 자, 임요환 선수의 요즘 모습은 말이죠. 본인은 지고 싶어도 팬들 때문에 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양 선수의 진영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뭐 이렇게 이 그 멀다라고 했을 때 예. 이 얼음 지역이 너무 테란에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예, 특히나 예, 그 뭐 터렌 못 찍고 뭐 배슬 띄울 때까지 참 예, 뭐 괴로워야 되는 해법 중에 하나로 김대건 선수 스타일의 어떤 빠른 조이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대각선이나 가로방향일 때 정말 좋겠죠. 예, 이렇게 빨리 팍 조여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렸을 때 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이 테란이 건물을 지어가면서 프로토스를 압박해 나가는 전진 라인을 예, 이곳 그다음에 이곳 그다음에 이곳 그리고 나서 이곳 이렇게 해갖고 차례차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는 예, 이러한 그 전략도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네. 중앙의 섬 쪽을 징검다리 삼아서 시즈 탱크가 그 위에 배치돼 있다면 지상 쪽으로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겠네요. 예, 임요환 선수가 지금 묘한 위치에다가 서플라이 디포와 베럭스를 지었는데요. 그리고 두 선수가 정찰을 안 하나요? 예, 두 선수 안 하고 있죠. 이 임회에서는 프로토스는 당연히 물량용으로 한다 이랬다가 그거를 뻔히 알고 플레이를 하는 김대건 선수의 어떤 해법에 예, 기욤 패트 선수가 막 무너져 갔고요. 그리고 그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던 김대건 선수가 역시 그 김동수 선수의 예, 엽기적인 해법에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임요환 선수는 지금 여기서 그 세르게이 선수가 꼭 멀티 물량 이렇게만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세르게이 선수가 기습적인 그 원게이트에서 패스트 리버 같은 걸 혹시라도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리버가 떨어질 공산이 가장 큰 이 지역을 그 건물로 이렇게 꽁꽁 틀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드네요. 아, 임요환 선수. 예, 임요환 선수 요 근래 들어서 프로토스 상대로 조정현 선수의 스타일과 흡사한 예, 그러한 빌드를 쓰고 있는데요. 입구 쪽에 정찰을 오는 프로브를 노려서 마린 두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 정찰 실패. 자, 양 선수의 경기 예상. 압도적으로 임요환 선수. 워낙 임요환 선수의 팬들이 많아요. 예, 뭐 8만 명이 넘었더군요, 이 팬클럽 회원 수가. 예, 저런 그 예상 콜이 나오게끔 임요환 선수가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경기들을요. 만약에 임요환 선수가 그런 조정현 선수 스타일의 마린 벌처 탱크를 구사했을 경우에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강한 입구 조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토스가 빠른 확장을 시도했을 경우에 예, 그러한 조이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변수는 근데 이제 대각선이란 점이죠. 자, 임요환 선수. 아, 지금 뭐 절정의 상태거든요. 뭐 연습을 하던 안 하던 경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는 그런 경지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렇게 이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던 선수가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또 들어있거든요. 예, 예, 가능하죠. 임요환 선수 역대 온캠의 스타리그 전적 좀 보십시오. 26승 6패. 엄청난 전적. 예, 대단하죠. 그 80%가 넘는 승률을 온캠 내 스타리그에서 보인다는 거는 그것도 뭐 8승 2패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예, 전적이 뭐 30전이 넘어가는데 80%가 넘는 승률이 나온다는 건
진짜 가공할 만한 예,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세르게이 선수 김네스타리그 이번 시즌 전적밖에 없습니다. 3승 2패 임요환 선수가 말이죠. 상대적으로 테란 상대 전적이 아주 좋거든요. 네, 적죠. 3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 시즌 들어서 경기를 많이 했지 예전에는 워낙에 온게임 레스타리그 본선에 올라오는 그 테란 유저들이 적었기 때문에요. 적은 유저들이 많았었죠. 네, 전적이 상당히 적은데 자 김정민 선수와의 4강전이 조금 부담이 되긴 되겠어요. 예, 지금 임유한 선수 진짜 딱 조정현류네요. 네, 그러면서 네. 뭐 멀티 쪽에 예, 커맨드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후반까지 도모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벌처가 탱크보다 예, 먼저 만들어짐직한데 왜 머린의 탱크냐? 이게 무슨 조정현류가 아니라 오히려 김동구 과거의 난킬 김동구류가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빠른 드래곤 한기를 세르게이 선수가 보여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닛으로 탱크를 가는 거는 뭐 일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템플러 카이브와 로보틱스를 같이 갔거든요. 네. 그 조정현 선수의 마린 벌처 탱크도 어차피 그 오리지널 시절에는 메카닉 시절이 없던 시절에는 마린 탱크가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근원은 거기에 있고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옵저버로 벌처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듯한데 임유환 선수는 벌처를 전혀 뽑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뭐 한번 예 힘싸만 한번 해보자는 예,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세르게이 선수가 그 김대건 선수에게 패할 때 약간은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그 러시아에서 멀리서 온 그 예, 세르게이 불쌍하다 그러면서 막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예 세르게이 선수는 야 이 선수가 매너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 예 철부지라서 그런 건지 참 매너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뭐 대회에서 이기고 지고 뭐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그냥 뭐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생길 수 있는 거지 왜들 그렇게 승패에 연연하는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회 아주 중요한 대회고 큰 대회고 참가하고 싶었던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르게이 선수는 동시에 대회 선수로서 참가하면서 즐기고 있는 듯한 예,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네. 다크 템플러를 뽑아놓고 있는 세르게이 네. 아, 미사일 터렛 있죠. 임요환 선수 읽고 있는 거예요. 스페드 업된 벌처를 통해서 프로토스가 앞마당 이외에는 다른 곳에 멀티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이제는 네. 벌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르게이 선수의 속칭 막멀티를 견제하는 아, 세르게이 선수가 멀티를 하러 갔었죠 지금. 그렇죠. 예. 스파이더맨을 심으면서 세르게이 선수의 다크 템플러. 예. 세르게이 선수가 그 넥서스를 소환하기 전에 프로브를 잡은 건 아주 큰 성과입니다 지금. 아, 예. 셔틀을 살짝 태우고요. 아, 좋은 판단이죠. 예, 그리고 마인의 지금 피해를 거의 전혀 안 그렇죠. 입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마인 설치된 거를 잽싸게 그 다크 템플러로 우클릭해서 제거하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 다크 템플러는 마인에게 죽었다. 예, 판단이 딱 되니까 예, 다크 템플러가 벌처를 향해 달리죠. 같이 폭사하겠다는 예, 이런 의도로요. 순간적인 판단력과 컨트롤이 세르게이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기온 패트리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월드 올스타를 뽑으면 어떤 선수들이 들어갈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세르게이 선수를 그 중에 한 명을 꼽더군요. 예, 뭐 세르게이 선수 그럴 자격이 있죠. 네. 그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정석 선수 그리고 세르게이 선수 다 마찬가지로요. 예, 아주 많은 공부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 그리고 연습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리그도 있구나. 자 임요환 선수의 앞마당 쪽인데요. 닥템플러가 들어와서 예, 저거는 셔틀로 내린 것 같은데요. 미사일 터렛을 공격했습니다만 SCV로 그 미사일 터렛을 고치면서 잡아냅니다. 예. 임요환 선수의 이런 판단력이 지금의 임요환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처의 어떤 스파이더 마인을 활용해서 멀티 진영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임요환 선수 자신의 의도대로 같은 자원 먹고 예 테란이 프로토스와 같이 물량 자원하면은 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 실력이 동등하다는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힘싸움하면 테란이 유리하죠. 예 프로토스가
진짜 또 뭐 김동수 선수처럼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예, 테란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프로토스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그 임요환 선수가 다른 선수와 경기를 치를 때 임요환 선수의 건물이나 병력을 상대하자면 다른 선수들의 똑같은 병력과 건물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임요환 선수가 워낙에 침착해요. 그래서 결국 건물이 파괴될지언정 상대편을 대단히 괴롭힌 후에 그 건물을 파괴하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 하나를 내주면서 뭔가 꼭 다른 과실을 따내죠. 네. 예, 임요환 선수 지금 값싼 벌처를 통해서 충분히 멀티 견제하고 있고 이러면서 탱크는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단 말이죠. 빠른 확장을 했기 때문에 세르게이 선수가 11시 쪽에 멀티를 한다고 했을 경우 이제는 임요환 선수가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타이밍이 세르게이 선수의 어떤 유일한 약점이랄까요? 네, 그런 정도의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 약 5분 정도가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또 물량을 쏟아냅니다. 아 그리고 임요환 선수의 박정석 선수와의 플레이 때의 그 드랍십 활용을 대비를 또 세르게 선수 해놨네요. 임요환 선수의 입구 근처가 좀 바빠 보이죠? 네, 임요환 선수 나가죠 이제. 네, 자 탱크와 벌처가 이동을 합니다. 아 많은데요. 자 저것은 딜러스로 쓸고 나가면서 스파이더맨을 동시에 여러 개 제거한 거죠. 자 탱크 올라갑니다. 세르게이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요 지금. 예 지금. 저 정도 물량의 벌처 탱크가 뭐 굳이 시즈 모드도 하지 않고 쓱쓱 밀고 올라가면은 셔틀 게릴라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하거든요. 아, 예, 그래도 예, 컴세 쓰면 닥템블러 다시 태우고 하는 플레이는 정말 좋네요. 예. 지금 뭐 골략 굳이 없더라도 예, 벌처가 많아서 지금 셔틀 견제가 안 돼요.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밀려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예, 거기다가 지금 임요환 선수가 골리앗을 딱 단 한 기 동반을 했는데 사이언 스톰 바이데프가 있었군요. 한 기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아주 초반에 예, 골리앗이 예,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 셔틀이 상당히 괴롭죠. 예. 다시 한번 사이언 스톰. 자 세르게이 선수가 사이언 스톰 쓰는 모습 오늘 처음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예, 참 세르게이 선수가 스톰도 정교하게 잘 썼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잘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지난번 정인석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이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기가 힘든 것이 다른 곳에 멀티 지역이 없거든요. 자 미사일 터렛 완성되면 이제 탁테플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른 곳에 멀티가 없다라도 게이트웨이가 혹시 또 있으면 거기서 예, 병력 어느 정도 모아서 본진에서 치고 나가는 병력과 뒤에서 치는 병력 이렇게 해서 이제 둘러싸는 플레이가 혹시 되면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미 올라와서 좀 힘들죠. 예, 터렛까지 예, 지어져 버렸고요. 네. 자, 앞마당 멀티 좀 위험합니다. 세르게이 선수 앞마당 멀티 좀 밀릴 듯합니다. 임요환 선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임요환 선수가 계산을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황급히 자신의 본진 쪽의 수비 라인을 보강하는 세르게이 선수. 세르게이 선수 앞마당 멀티 지역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멀처와 탱크 골리앗 막강한 조합이에요. 거기에 또 미사일 터렛까지 세워놓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앞마당에까지 병력이 올라왔다면 싸울 수 있는 예, 뭐 병력도 없고 지금 힘드네요.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임요환 선수 찍고 닥터로 잡습니다. 예 이런저런 큰 대회에서 계속 상위 입상을 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그런저런 큰 대회에서 예 뭐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오는 선수들 그 정도의 선수들하고. 계속 실전으로 스파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요환 선수는. 네. 당연히 언제나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이 선수는. 게이트웨이 깨지고요. 그런데 공격 속성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있어요. 아, 이제는 뭐, 예. 11초 앞마당 세르게이 선수의 멀티 지역 쪽으로도 임요환 선수 공격 퍼붓습니다. 임요환 선수 타이밍 정확하고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글쎄요. 지금 경기 전체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플레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임요한 선수 지금. 예, 지금과 같은 거는 말이죠. 예, 임요한 선수가 세르게이 선수는 이 맵에서 이러저러하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청사진을 딱 만들어서 머릿속에 딱 심고 왔는데 세르게이 선수가 그대로 해준 예, 이런 경기입니다. 예. 아, 프로그램을 내려놓으면서 예, 탱크가 이제 서로 포격을 가도록 한 거였는데 예, 재치는 정말 뛰어나긴 합니다만 지금 경기는 기울었죠. 대세가 기울었어요. 예. 대세가. 자, 임요한 선수 그러나 세르게이 선수 또 언제 이렇게 11시 쪽 본진에 멀티를 해놨습니까? 네, 중요한 건 시간 끌 수 있는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자, 자신의 본진 쪽에 게이트웨이는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탱크와 멀티가 또 올라가거든요. 아, 임요한 선수 허점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임요한 선수, 예, 5시 지역에 멀티를 하는 것보다는, 예, 전진해서 중앙 지역에 있는, 예, 컵멀티는 아니죠. 예, 섬은 아니고 어쨌건 뭐 터렛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멀티를 해서 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많은 건물을 지을 만큼의 자원, 세르게이 선수 저걸 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참 경이로워요. 예, 그러니까 세르게이 선수가 예, 항상 초반을 희생을 그만큼 한다는 겁니다. 예. 세르게이 자. 표정이 말이죠. 뭔가 그 정리하는 듯한 그런 예. 표정이에요. 야, 그 아. 어떤 어떻게 보면 탄복하는 듯한 표정이기도 합니다. 네, 세르게이 선수 스카이병 캐네스타리그 온라인 예선을 뚫고 올라와서 한국 팬들에게 참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 So good이라고 채팅을 하면서 GG를 선언하는 세르게이 선수. 예. 자, 세르게이 선수. 임요한 선수에게 정말 대단한 선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기를 마칩니다. 임요한 결국 8강전도 전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4강 준비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임요한 선수의 승리 3승입니다.